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믹스처 프라블럼인데 뭐 섞여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부터 보죠. 어떤 과학자가 50%의 메탄 용액의 70ml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솔루션을 더 얼마나 더 여기다 추가를 하면은 60%짜리 메탄 용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역시 물단 말이에요. 이 물 건데 이것을 좀 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60%로 진하게 하기 위해서 80% 솔루션을 추가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게 퀴즈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어마운트 양이 처음에 70이 되고 거기다가 0.8짜리 80%죠. 를 X만큼 추가했을 때 파이널은 어떻게 되나요? 파이널은 70 더하기 X가 되고 이것은 0.6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수가 우리가 모르는 것은 X 하나이고 식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70 곱하기 0.5 이게 돼주고 그리고 X 곱하기 0.8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70 더하기 X 곱하기 0.6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변수가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도출될 수가 있죠. 자, 그죠? 식은 변수 하나고 식도 하나니까 X는 35. 그죠? 여기다가 80%짜리 용액을 35ml를 더 붓게 되면은 전체는 105ml가 되면서 용액의 농도는 60%가 된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커피 믹스가 있는데 그 커피 믹스가 2.5달러에 팔린단 말이죠. 근데 이 믹스는 뭘로 만들어졌냐니까 40ml에 3달러가 들어가는 커피와 그리고 1.5달러 하는 다른 커피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를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섞었을 때 몇 대 몇으로 섞었을 때 2.5달러짜리 커피가 만들어지겠느냐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40ml가 있고 이 가격이 3달러 있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X고 이것은 이제 가격은 1.5달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것이 어쨌거나 2.5달러짜리가 됩니다. 40ml에다가 X ml를 합친 것 거기다가 2.5달러를 곱해서 나오는 값과 3달러와 40ml, 1.5달러와 얼마를 합친 것이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ml의 코스트가 3달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문제인데 그렇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왜 잘못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도록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식으로서 우리가 모르는 건 X입니다. 근데 식은 금방 나오죠. 그죠? 620, 딱 1.5X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X는 20, 즉 20ml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0ml, 3달러짜리 40ml와 1.5달러짜리 20ml를 합치면은 2.5달러짜리가 되는 커피 믹스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니까 문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못됐느냐니까 이걸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1.5달러라고 하는 것은 커피 믹스가 하나가 용량이 1ml라는 거예요. 1ml가
2.5달러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작은 용량이 팔릴 수 있겠나요? 1ml라고 하면 1g인데 1g은 너무 작다, 그죠? 어쨌거나 그리고 40ml의 코스트가 3달러인 것이 아니라 40ml가 있는데 1ml당 코스트가 3달러여야 됩니다. 그죠? 1ml당 코스트가 3달러인 것이 40ml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1.5달러어치를 주고 어떤 커피를 얼마나 사야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 1ml당 1.5달러인 커피를 몇 ml를 사야 되느냐라고 해야지 이 문제는 말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여기 있는 이 저자의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음 번 193번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두 종류의 우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24%짜리 버터팻을 가지고 있고 버터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18%짜리 버터팻. 일단 유지방이라고 합시다. 유지방이 18%고 하나는 24%입니다. 그럼 20%짜리 유지방을 가진 우유를 42갤런을 만들려면 각각 얼마의 분량이 필요한가 이 말이죠. 24%짜리 유지방 우유가 몇 갤런이 필요하고 그리고 18% 유지방 우유가 몇 갤런이 필요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식을 승리하면 되죠. 각각 필요한 것을 X와 Y로 하고, 그죠? 0.24와 X를 곱하고 0.718과 Y를 곱한 값이 이게 뭐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볼까요?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42갤런으로 되었습니다. 42갤런이고 그리고 유지방 0.2니까 토탈 유지방은 0.2 곱하기 42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8.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고 요것이 세 개의 식이 되고 요것이 또 식이 되니까 두 개의 식을 통해서 X와 Y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캔디숍에서 초콜릿이 판매가 되는데 1파운드당 4달러짜리 초콜릿이 있고 그것은 이제 4파운드짜리 초콜릿이 2.5파운드당 2.5달러짜리 너트 땅콩이라고 합시다. 땅콩과 그리고 1파운드당 3.5달러가 되는 초콜릿 캔디가 서로 팔린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파운드당 4달러짜리 초콜릿과 파운드당 2.5달러짜리 넛을 섞어서 파운드당 3.5달러짜리 초콜릿 너트 캔디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총 30파운드 3.5달러짜리 초콜릿 너트 캔디가 30파운드를 판매 만들기 위해서는 30파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초콜릿과 넛의 양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0파운드라는 것이 나와있죠. 일단 그래서 이것은 30파운드 초콜릿 파운드를 C 무게를 말합니다. 파운드는 무게입니다. 바피가 아니고 뭐 킬로그램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N 넛은 N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C와 N이고 그죠? 단가가 4가 되고 파운드당 단가죠. 그죠? 파운드당 단가. 그리고 너트도 단가가 2.5 해서 이렇게 나온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하나의 식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식이 되어서 두 개의 변수를 찾아낼 수 있는 두 개의 포뮬러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N은 10, 그러니까 너트가 10파운드 그리고 초콜릿이 20파운드가 있으면 이것 두 개를 합쳐서 3.5달러짜리 캔디를 30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윤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또 다음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동액입니다. 순수한 부동액 용액이
물과 서로 이제 섞이는 거죠. 섞여서 65% 농도가 65%인 부동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동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지 않는 용액, 자동차 유리를 닦거나 하는데 쓰이는 용액인데 겨울에 얼면 안 되잖아요. 그 얼지 않게 하는 건데 물에다가 얼지 않게 하는 요소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 얼지 않게 하는 요소가 65%란 말이죠. 그럼 이런 65%짜리 70ml를 만들기 70L를 만들려면은 부동액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가 필요하죠? 간단하죠. 65 70 곱하기 0.65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동액의 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45.5가 되죠. 왜냐니까 부동액이 70 농도가 65%라면서요. 그죠? 농도가 65%니까 70L에 6 곱하기 0.65 하면 그 중에 그 나오는 값이 부동액의 양이 되고 나머지는 물의 양이 되겠죠. 35%는 그죠? 그럼 70 곱하기 0.35는 물이고 70 곱하기 0.65는 부동액 원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액은 1, 워터가 0.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비슷한 문제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좀 머리를 쓰는 퀴즈들이죠. 쭉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